온 줄 알았더니 이제 시작이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주근접을 너무 하고 싶어서 독립생활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든 주식회사 고수플러스 대표 박영은이라고 합니다. 옷이 너무 멋져요. 새로 나온 브랜드인가요? 네, 멋지죠. 와우. 저희 독립생활에는 이렇게 팀복을 입는 문화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전투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옷을 입고 힘차게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니까 사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제가 막 일일이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독립생활을 벌써 알고 계시고 막 찾아보셨고, 그리고 저희 고객사인 이런 시장의 이해관계자분들도 독립생활 옷 입고 나타나면 독립생활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그래요. 대표님을 보니 열정 만수르이신 것 같은데 원래 꿈이 창업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특별히 이루고 싶었던 꿈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의 권유로 안경과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고, 안경과학과 나와서 안경 가운 입고 시력검사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멋있게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경사를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안경사 생활은 어떠셨나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15년 동안 안경사 생활을 했는데, 남들이 다 좋다는 것에 맞춰서 살아보기도 했는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뭔가 남들이 인정을 해주는 게 저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기준이나 그 룰에 휘둘리기를 되게 싫어한다는 성격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내 사업을 해야겠구나 해서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게 됐죠. 안경사를 하시다가 독립생활이라는 주거 플랫폼을 창업해야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강남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집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집값은 너무 비쌌고, 그래서 10만 원 더 월세 싼데, 10만 원 더 월세 싼데 이렇게 하니까 점점 경기도 쪽으로 밀려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출퇴근도 해봤는데 빨간 버스를 한 번이라도 놓치면 한 3, 40분씩 지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렇게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 시간이나 내 삶을 침범받는 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구나. 직주근접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살 수 있는 방식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죠.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매번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3-4시간씩 대중교통에서 버리고 있었고, 콩나물 시루처럼 몸을 싫고 압박받으면서 출퇴근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거 문제를 꼭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살아본 주거 형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직주근접 할 수 있는 고시원이 제일 좋더라고요. 프라이빗을 지킬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그냥 딱 입실료 한 번만 내면서 차비도 들지 않는 그런 고시원의 주거 형태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잘 맞더라고요. 결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 뭔가 드라마 남자셋 여자셋 같이 재밌게 살 수 있는 공유 주거 모델도 가능할 것 같고. 제 연배가 너무 드러나나요? 청춘시대로 바꿔주세요. 근데 여기 풍경도 너무 좋네요. 잠깐 쉬었다 가실까요? 아까부터 열정이 계속 느껴지는데 혹시 MBTI가 뭔가요? ENTJ요. 성장하면서 성취감을 얻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실행해보는 실행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정도 많습니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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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과 실행력이 있기에 주거 플랫폼이라는 다른 분야에 도전하신 것 같아요. 정말 멋지네요. 열정이 곧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시작한 사업 모델은 그 고시원을 무인으로 운영해주는 솔루션이었습니다. 운영 관리가 너무 어렵다, 입퇴실 관리 프로그램 어디 없냐, 입실자 계약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질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인 운영 솔루션에 관한 시스템을 한 80% 개발을 해서 딱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장의 진짜 문제는 공실이 진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공실을 빠르게 채워드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것이었구나를 알고 바로 피버팅을 해서 공실을 채워드리는 플랫폼인 독립생활을 만들게 된 겁니다. 독립생활의 차별점은 바로 3D 룸투어예요.
이 3D 룸투어만 있으면 전 세계의 고객이 내 사업장에 24시간 언제든지 다녀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독립생활의 3D 룸투어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면 사실 비용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우선 이 편리함을 먼저 경험을 시켜드려야 한다라고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도착했네요. 저는 거의 다 온 것보다 진짜 다 온 걸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이랍니다. 아! 창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아, 정말 많죠. 근데 그중에서 정말 열정만으로 이기기 어려웠던 부분은 투자 받을 때 IR 장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IR 장표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문서화하고 그리고 표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어느 정도 됐다 싶어가지고 자문을 구하러 가면 다시 해오세요. 틀렸어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못 받아요. 이렇게 하실 때 그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고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IR 데이를 나갈 수 있는 장표가 준비가 딱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내 소개를 하는 것도 익숙치 않았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얘기를 하려니까 입도 못 대겠더라고요. 판교 경기문화창조업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MAP라고 마이크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스타트업들의 초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메뉴처럼 정말 딱딱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이 스피드 데이팅이었어요. 하루 안에 다른 회사의 심사역을 20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맞선을 20번을 보듯이 네, 그렇게 빠르게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IR을 100번을 하는 게 그때 당시의 목표였다 보니까 하루에 IR 20번을 할 수 있다고? 잠을 새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투자는 결혼과도 같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정말 많은 투자사분들을 만났잖아요. 운명의 상대처럼 결이 맞는 투자자가 있더라고요. 투자도 받으시고 앞으로가 기대가 되네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개인적인 인생으로는 어디쯤에 와 계신 것 같나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가장 고점입니다. 저는 엄청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분당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8시에 수영을 딱 하고 기분 좋게 9시에 출근을 하고 싶은데 6시에 출발을 해도 8시 수영에 늦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직주근접을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되게 많은 기회들을 생기고 또 에너지가 있으니까는 뭐 학원도 다니고 운동도 더 하고 이럴 수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와 이런 직주근접을 할 수 있는 고시원의 좋은 점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더 큰 고통을 자체적으로 초래하고 나니까 우울해 있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회사의 대표로서 가장 어렵거나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을 잘 하면 시행착오로 겪는 시간과 인력적인 리소스를 정말 많이 절감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어려운 점은 사실 시장이더라고요. 시장이 즉 고객인데 고객 케이스가 정말 다 다르잖아요. 요즘은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지만 사실 스몰 데이터들이 모여가지고 빅데이터가 되는 건데 우리의 모두의 상황과 나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각각이어서 서비스를 다 쪼갤 순 없으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마케팅을 이제 영상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방을 소개하는 여자 방소녀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뭐 8분에서 10분짜리 롱폼을 먼저 하나 찍고 그거를 잘게 쪼개서 또 쇼폼으로 만들어요. 이걸 또 한국어 뿐만이 아니라 영어 그리고 중국어 간체로 만들면 전 세계 글로벌 유저들이 방소녀 콘텐츠를 보고 한국의 스테이를 구할 때 이 고시원을 바로 외국에서 계약하고 또 주거지 등록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통장에 외화가 쌓이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너무 고맙죠. 사실 최근에
이탈하는 팀원들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최근에는 OKR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영혼을 새기면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제도를 적용을 시켰어요. 그리고 스타트업이 사실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투자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진 꿈을 믿어주고 그 자본을 투자를 해줘서 그걸 몇 배로 성장을 시켜서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팀원들이 그 다음 우리 기업의 밸류를 예상하고 그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에 인풋을 해야 돼요. 하던 일만 계속해야지 이런 분들은 사실 저희 조직과는 안 맞아서 근데 지금 계신 분들은 정말 갈아 넣으세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게 정말 너무 고맙죠. 저랑 같이 성장해주시고 같은 꿈을 꾸고 있고 저와 같이 고민해주시고 실행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앞으로 독립생활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저희가 지어져 있는 이 공실을 해결해드리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런 공간이 필요해서 월 단위로 유연하게 살아보시는 분들도 이제 독립생활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계신데 저희 독립생활 유저분들도 사실 사회초년생이고 이제 막 독립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성장을 하잖아요. 이 성장에 발맞춰가지고 조금 더 좋은 집에도 살아보고 싶고 조금 더 좋은 일상을,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가 지금은 이제 고시원이라는 시장을 뾰족하게 뚫고 있지만 이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계속해서 담고 결국에는 한국에서 3개월, 실리콘밸리에서 2개월, 런던에서 4개월, 또 나아가서는 우주에서까지 주거를 구독해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너무 응원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막 창업을 하신 분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을 넘어 나 이런 걸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꿈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꿈을 종이에 옮겨서 숫자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설득하고 또 투자를 받는 그런 경험들이 이제 앞으로 반복이 되실 텐데 많이 힘드셔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꾸는 그 꿈을 꼭 선명하고 간절하게 꾸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사심을 가득 담아 출연 추천하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교육을 연결하는 플랫폼인 커넥티드 박고미 대표님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퍼레이라고 반려동물 브랜딩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황혜진 대표님을 또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실버세대 워킹데이터로 바이오 사업 하시는 그 이수진 대표님을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써미플레이라고 미발매 음원을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음원을 소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오태현 대표님을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독립생활 키트예요. 이거는 저의 경험에 의해서 탄생을 했고 여기는 저희 이제 핵심 가치가 있어요. 자유롭게, 편하게, 쾌적하게 어디든 살아보자 이런 저희의 핵심 가치를 녹인 독립생활 이런 빅태그가 들어있고 이 리본을 풀면 고시원은 씻는 것 같은 어메니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씻을 수 있는 발망의 어메니티 이거 향이 정말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씻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불편한 게 또 두루마리 휴지가 없어요. 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 하나 비상용으로 넣어놓고 또 씻으면 수건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걸로 네 긴급하게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네 잘 수가 있습니다. 네.